저희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이웃과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한국 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입니다. 특히 저희 사회복지학과는 저출산 고령 사회를 맞아 매우 유망한 학과로 각광받고 있는 학과입니다. 저희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교육 목표와 세 가지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 교육 목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현장 실무 중심의 사회복지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자신이 발딛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사회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발맞추어가는 전공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이런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교육과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자체가 인간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해야 하고 또 인간을 둘러싼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인문사회과학 전반을 공부합니다. 둘째,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물론 복지 제도를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법과 제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개입 기술을 가리키고 배웁니다. 셋째,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관련 분야 진출을 위해서 청소년 지도사와 아동보육교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셔서 학과에서 설계한 세 가지 교육과정을 잘 이수를 하시면 세 가지 자격증을 따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복지사를 딸 수 있고, 둘째는 청소년 지도사를 딸 수 있고, 셋째는 아동보육교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이 세 가지 자격증 중심으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학생들의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종합병원, 정신보건센터, 초중고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전담공무원, 기업의 복지재단 등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보육교사 자격증을 딴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청소년 기관과 단체, 수련시설 등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소통과 공감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토론 수업이나 발표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교수님들이 수요자 중심 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으셔서 강의식 수업과 더불어 발표, 토론 수업을 많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표나 토론이 어색하고 힘이 들지만 수업을 하면 할수록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발표는 스스로 많은 것을 찾고 익히게 만들어주고, 토론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해줍니다. 우선 극동대학교의 장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통학에 매우 편리한 학교입니다. 극동대학교는 수도권의 거의 모든 지역에 통합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9년에는 학교 앞에서 전철이 개통이 됩니다. 둘째, 글로벌 히어로라는 프로그램 덕분에 다양한 해외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 신분으로 미국, 그리고 중국, 일본, 필리핀 등 해외 연수를 갈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 학기 방학마다 동남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으로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첫째, 극동대 사회복지학과는 서울 경기권과 충북권의 유수한 복지기관 20여 곳 이상과 MOU를 맺고 있고, 이를 통해 재학생의 현장 실습과 취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재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극동대 사회복지학과는 타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달리 다양한 전공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복지과 전공 외에도 청소년 전공과 아동보육 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도사와 아동보육 교사 자격증까지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취업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사회복지학과는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면 학과 행사를 준비하며 그 과정 속에서 원활한 소통을 이룹니다. 두 번째, 열정입니다. 사회복지학과는 무슨 일이든 자발적인 참여가 많은 학과입니다. 학교 행사 또는 사회봉사가 있을 시에 다 같이 참여하는 학우들의 열정을 높이 사고 싶어요. 세 번째는 교수님들의 멘토링입니다. 교수님들은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지침이 될 만한 경험과 조언들을 전수해 주십니다. 이 조언들은 여러 경험과 사회사의 많은 처신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 요즘 많이 고민되시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절대 없어지지 않을 직업 중 하나가 사회복지 전문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오히려 인공지능과 로봇이 할 수 없는 휴먼 서비스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오셔서 휴먼 서비스의 전문가로 거듭나셨으면 합니다. 그럼 극동대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